현수토랑 예비 신랑 부미 첫 키스 스토리에 당황한다. 25일 방송되는 KBS 2TV 신상 출시 현수토랑 이하 현수토랑에서는 빨간 맛을 주제로 한 39번째 메뉴 개발 대결이 시작된다. 먹대모 이영자, 어남선생 류수영, 카피정 정상훈과 함께 뉴편셰프 차예련이 첫 출격해 쟁쟁한 대결을 펼칠 전망이다. 최근 진행된 편스토랑 스튜디오 녹화에서 모두의 관심을 모은 사람은 뉴편셰프로 첫 출연한 배우 차예련이었다. 국민 차도녀라는 수식어를 가진 차예련은 아침 밥상부터 한식 다이닝 같은 상차림을 뚝딱 완성하는 찐 한식 고수 차장금 면모를 공개하며 모두를 놀라게 했다. 특히 집에서 훈연까지 해내는 차예련의 요리 실력에 모두들 혀를 내두르며 감탄했다는 전언이다. 차장금 차예련의 요리를 더욱 빛나게 한 것은 남편 주상욱과 딸에 대한 사랑이었다. 처음으로 공개되는 단란한 가족의 모습에 대한 궁금증이 치솟는 가운데 두 사람의 첫 만남에 대한 이야기도 공개돼 관심을 모았다. 차예련과 주상욱은 2015년 드라마 화려한 유혹에 함께 출연하며 연인으로 발전했다. 차예련은 당시를 떠올리며 연애 전 남편 주상욱과 처음 만나 촬영한 것이 키스신이었다라고 회상했다. 이어 화면에는 당시 두 사람의 애절한 키스신이 공개됐다. 이에 편스토랑 식구들은 더 많은 궁금증의 질문을 쏟아냈다고 이에 가장 눈길을 끈 것은 4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랑 부미 반응이었다. 차예련 부부의 키스 스토리를 듣던 부미 얼굴이 빨개진 것. 붐이 이토록 부끄러워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날 붐은 특히 신혼처럼 달달한 차예련 주상욱 부부의 모습을 보며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한편 예비 신랑 붐을 당황하게 한 차예련 주상욱 부부의 키스신 이야기는 3월 25일 금요일 저녁 8시 30분 방송되는 KBS 2TV 신상 출시 편스토랑에서 확인할 수 있다.